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많은 생명이 깃들어서 쉴 만큼 크게 자란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은 일이라도 양보하거나 친구를 돕는 일을 시작한다면 언젠가 그 착한 행동들이 모두를 쉬게 할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이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가요. 혹시 새들이 밭을 파헤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고랑도 만들어주고 또 잡초가 자라면 잡초도 뽑아주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지요. 농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써서 밭을 돌봤지만 씨앗이 언제 새싹을 돋아낼지 또 언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열매를 내는 건 땅과 하늘, 비와 바람이 뒤섞여서 일으키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이 씨앗과 새싹을 잘 돌보시고 좋은 열매를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고 또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노력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싹을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과정을 다알 수는 없지만 씨앗을 심으면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싹이 난 다음에 줄기가 돋고 줄기가 잘 자란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마법처럼 한 번에 좋은 결과가 생기고 단숨에 세상이 좋게 바뀐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방법에는 순서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끔 그 노력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운이 빠지고 희망 대신 실망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 대신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다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농부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착한 일을 하며 씨앗을 뿌려도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정성껏 생명을 돌보면서도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농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저와 벙커원 식구들이 모두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다 순서가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잘 돌보게 하시고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열매를 꼭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착한 씨앗을 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